제가 하는 대로 입을 건가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입는 거 어때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M을 표현해 주는 거지. 이거 무엇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웃는 거야. 몸에 만나 신나다고. 맞죠? 예. 민혁이의 보고 싶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오디오쇼 보고 싶쇼. 웰컴. 오늘이 벌써 다섯 달 만이라고 해요. 잠깐이나마 보고 싶쇼의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됐는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수민의 사랑의 님입니다. 오빠 있잖아. 그거 기억나? 우리 말 왔었나? 소란 가을모기 북유럽 댄스 보고 싶쇼 스페셜 기념 북유럽 댄스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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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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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줘서. 아, 안녕하세요. 아, 형님 너무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형님이랑. 아,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고 싶쇼 2주 스페셜? 아, 맞습니다. 네.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았어. 저 지금 콘서트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정말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아이고 형님. 기회 되면 저도 꼭 가서 뵙고 싶네요. 역시 그리고 보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리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그 저희 뭐 아니다 이거 얘기하면 스포 돼서 얘기하는데. 아, 그냥 뭐 하다가 형님이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습니다. 예. 또 그럼 댓글창 자 10초 뒤에 난리 납니다. 자 하나 둘 셋 1, 2, 3 이럴 줄 알았어. 예. 그렇지만 안 됩니다. 제가 뭐 사실 뭐 저기 이사나 되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공표를 하겠는데 사원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새벽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 안 되겠다. 여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편의점에 갔다 와야겠다 내가. 뭔가 그래도 편의점에서 사람 보고 이러면은 안정될 것 같은 거예요. 살아있음, 이 사회에 살아있음을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막 가고서 딱 도착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무인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확 사무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외로울 때 그 무인 편의점 가지 말아라. 여기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얘 되게 이가 되게 귀엽다 이렇게. 내 하트 반쪼가리. 제 하트 반쪽 채워줄 수 있나요? 제 손가락 보면서 열심히 그렸답니다. 아 그럼요. 예. 아까 이상해 씨랑 하트라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또 다음 숙제 넘어갈게요. 조별까지 급하게 하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 5월 14일 몬스타엑스 데뷔일에 맞춰서 몬베드베드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호스님이 꾸며주시면 그대로 만들어서 입고 다닐게요. 꼭 패션 베베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입을 건가요? 어떠세요? 괜찮나요? 도망가라고요? 왜 도망가요?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몬베베드? 오케이, 바꿔줄게. 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입는 거 어때요? 간단하게. 됐죠? 우리 강아지가 말을 해요 님입니다. 사진 속 저는 어떤 것을 보고 있을지 민혁 코스님이 저의 반쪽을 상상력으로 채워주세요. 문제 없죠 이것도. 그냥 돼요. 위에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야 뭐가. 초록불 딱 되고 야 정말 예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몸에 맞는 거야. 손가락으로 M을 표현해 주는 거지. 이거 무엇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웃는 거야. 몸에 만나서 신나다고. 맞죠? 네. HANA 하나 님입니다. 안녕 민혁아. 너의 그림은 우리 집 현관 앞 장식장에 잘 놓았어. 볼 때마다 민혁이 생각해. 잘 지내지? 누구래? 어? 아 거짓말. 진짜 그러지 마. 나 진짜 울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로맨틱하신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앨범 그 기현이랑 창균이 저 심야이돌 하는데 제 거 사인 CD도 주신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잠시만요. 아 이거 띄우지 마세요. 저한테 보낸 것도 왜 만천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치워주세요. 진짜 성덕이에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치사 빤스라고요? 가수 견제요?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요?